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분 대민 전략 팀장입니다. 이번 오늘 보실 종목은 BDI가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14814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2일 오후 2시 12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 방송드리기 전에 앞서서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겠고요. 현재 분석하고 있는 종목의 지속적인 브리핑을 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주관이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에만 좀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BDI가 좀 지속적인 하락 흐름세로 좀 가고 있습니다.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공시가 뭐 하나 나왔는데요.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난 신라젠이 인수사 찾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근데 화력발전소 타랑설비 전문업체 BDI를 포함한 세 곳이 신라젠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고 실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1일 신라젠에 따르면 회사는 이들 3개 기업 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달 둘째 주인 12월에서 16일 중에 인수자를 공개한다고 하는데, 인수 조건 협상은 이후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 부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없어졌는데, 일단은 지난해 11월 30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개선 기간 1년을 부여받은 신라젠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최대주주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 경상화를 통한 거래 재개가 그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신라젠은 지난달 30일 제15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신현필 전략기획 총괄본부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써 주상은 신현필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이 됐고, 일단은 뭐 요런 이슈가 어쨌든 재료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BDI가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 이제 감사하고 사업보고서 코로나19 지연 제출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요거를 좀 이겨내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주가가 다시 좀 하락 흐름세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BDI 종목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가총액은 1422억 원이고요. 현재 시가는 6980원으로 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2020년대에 2019년 대비해서 완전 크게 적자를 봤죠. 매출액도 굉장히, 영업이익도 굉장히 감소를 했고요. 당기 순이익 부분도 좀 크게 감소한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자공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자공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수치 변경 뭐 이런 식으로 남았는데, 요것도 굉장히 좀 많이 급락한 것으로 좀 많이 감소를 했죠. 그리고 재무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좀 적자가 크게 나면 사실 이거를 다시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 조금 이제 불안하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갑자기 확 떨어졌어요. 2020년에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당기순이익 부분은 말도 할수 없이 떨어졌고, 순이익률하고 영업이익 자체가 아직 자체적으로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순이익률도 많이 감소를 했고요. 재무상태표를 보더라도 부채 비율은 늘어났어요. 부채 비율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금흐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지 못하네요. 현금흐름 자체도 굉장히 좋지 못한 것 같고, 유보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낮은 수치고, 부채 비율이 좀 증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시비 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뭐 그럴 수 있겠지만, 회사 자본이 많이 좀 감소함으로써 어쨌든 주가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6,400원 부근. 6,400원 부근을 일단은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6,400원 부근 아래로 떨어진다면 우선적으로 6,000원 부근까지도
6,000원 부근 아래까지도 내려올 확률이 있고요. 이 6,400원을 지지해주고, 일단 월요일이 제일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월요일날 만약에 여기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좀 대기 매수가 그래도 들어오면서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보시면은 개인 물량만 지금 엄청 많고, 외인 물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외국인 물량 같은 경우에 일단은 6,000원에서 8,000원 사이에 지금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개인 물량 같은 건 8,000원에서 9,000원 사이에 분포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BDI라는 종목이 여기서 월요일날 다음 주에 지지를 하면서 여기서 다시 추세 전환이 된다고 하면, 1차적인 이제 목표가로는 우선 8,600원, 1차적인 목표가는 8,600원 정도로 좀 책정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2차 목표가는 9,600원, 9,620원 정도로 좀 책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올라와서 추세 전환이 돼서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 제가 생각을 개인적으로 그냥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있으나, 일단은 재무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좋지 못하고, 또 지분 비율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분 보시면 BDI죠. BDI 지분현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현황을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지배구조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유동주식 비율이 주식에 비해 주식 수는 많진 않아요. 1,690만 주 정도 되는데, 비율 자체가 거의 8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가 당장에 급하게 막한 번에 확 오르기가 힘든 점으로 좀어 알, 힘든 힘들어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번 주까지는 좀 지켜보, 아,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추세 전환을 해서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 10,000원 이상에 물리신 분들은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평단가를 낮추는 어떠한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BDI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좀 방송을 드릴 건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여기 밑에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면 저희가 요번에 이제 홈페이지가 좀 리뉴얼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좀 홈페이지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여기 무료 추천 종목 있죠? 뭐 수익률은 여러분이 이제 좀 하시면서 봐도 되고, 일단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똑같아요. 추천 종목 일단은 금요일 거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 보시면 소장님이 이제 아침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요. 거의 7시, 7시, 6시 뭐 이때부터 계속 무료 추천 관련해서 좀 종목 브리핑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전일 이제 7시에서 8시 사이에 미국 증시, 저희는 다우지수랑 나스닥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커서 요거 증시, 해외 증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다우지수, 뭐 나스닥 이런 식으로 설명해드립니다. 그리고 장시작 30분, 20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항상 나와요. 9시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리고 지노믹트리, 그리고 지오소프트 이렇게 나오고, 이런 어떠한 이제 일봉 차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간다, 이런 거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추천 매수가 뭐 10.9% 상승했다, 매수가 대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타사에 좀 많이 물리셔가지고 좀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매매를 좀어잘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따라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여기 밑에 연락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좀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